평소에도 대본 성격을 자랑하시는 저희 회사 이 대리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참고로 여자분이세요. 때는 바야흐로 이 대리님이 6세 때입니다. 꽤나 말도 안 들었나 봐요. 그날도 언제나처럼 뭔가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혼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. 그런데 이게 웬걸? 엄마는 혼내시기는커녕 예쁜 옷을 입혀주시더니 어린 이 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름 없는 거예요? 이름이 없는 거예요. 이 대리니까 그냥 이 대리로 하겠습니다. 이 대리야.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딸 아니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잘 봐라. 엄마는 이제 힘들어서 널 못 키우겠어. 옷을 잘 입혀갖고요. 내보낸다 이거죠. 예. 완전 극약 처방을 쓰신 거죠. 보통 애들 같으면 이쯤에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우리 평범한 이 대리는 냉정하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아이씨 적당히 할걸.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진짜 내쫓는 건가? 나 진짜 안나네. 한 시간 후 아버지가 오셔서 진짜로 어린 이대리를 태워가는데 옆에 있던 언니는 내 동생 버리지 말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데도 이대리는 절대로 울거나 빌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이 돼서 그럴 수 없었대요. 아 짠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? 어디다 데려다 준다고? 아 그리고 언니는 같이 간다는 말은 안 하면서 울기만 하는 거야. 왜? 아, 왜 저러는 거야? 마 얄미가 짠나 짠. 사실 엄마는 옷을 입히고 나서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할 생각이셨대요. 그러나 우리의 이대리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. 늦게 차를 타고 외딴 곳 공터로 가서 아버지가 어린 이대리를 내려주면서 말씀하셨어요.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아라. 잘 살아라. 야 진짜 쇼킹하다. 그리고는 아버지는 차를 돌려서 떠나셨어요. 아 짠나네 또. 아 나 짠나 진짜 이런 데다 내려주면 어쩌라는 거야. 아 짠나 짜. 공터에 홀로 남겨진 이대리 다급해진 마음에 차를 따라갔어요. 그때도 울진 않았답니다. 대단하죠 아주. 아버지는 드디어 얘가 반성을 하는 줄 알고 차를 서서히 세워서 창문을 여셨어요. 사실 아까 내려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게임에서 수세였었죠. 어차피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도 못 들은 채로 데려가면 딸한테 완벽히 밀리는 거니까요. 그런데 이제 딸이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한다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. 그래도 기쁜 마음을 숨기고 짐짓 모른 채 너 왜 따라와 자꾸 우리 집 딸이 아니라니까. 그러자 한동안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던 어린 딸의 이 대리의 마지막 말. 아저씨 저 그럼 고원까지만 좀 태워주세요. 고마워. 뭐 어쩌겠습니까. 아버지가 다시 태워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시네요. 밀린 거죠. 완전 밀린 거죠. 야, 애가 대단하다. 아저씨 저 그럼 고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. 아, 짠나네. 아 짠나.